색종이 먹어볼까? 알록달록 과일 향이 나는 과자래. 그냥도 먹고 태워서 못 먹고 인덕션에 구우니 너무 맛있네. 사운드. 맛있어요. 얘는 파란색은 약간 사과향이 나거든요? 살짝 사과향이 나는데 운동회 때 우리 때는 막 아이스크림 막 이런 콘 막 이렇게 파는 아저씨들이 있었거든요? 그때 먹는 그런 콘 맛이에요.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투게더! 맛있는데요? 아, 좋다. 아이고. 되게 바삭하잖아요. 되게 잘게 부서지고 그게 바로 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얘가 바로 그 오리지널 색종이거든요. 그냥 딱 그 봉지에서 딱 뜯었을 때 바로 꺼낸 거.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러뜨려도 잘게 부서지지 않아요. 되게 좀 약간 뻣뻣한 느낌? 약간 뭐랄까 스티로폼 같은 걸 부시는 느낌?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래서 먹어도 살짝 뻣뻣해요. 그냥 이렇게 먹기에는 뭔가 좀 아쉬워서 얘를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전자레인지에도 돌려보고 불에도 한번 구워보고 인덕션 위에서도 이렇게 구워보고 기름 둘러서 후라이팬에도 구워보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인덕션에서 이렇게 굽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. 쑥 부풀어 올랐을 때 한번 뒤집어주고 다시 부풀어 올랐던 게 누그러질 때 딱 꺼내서 먹으면 좀 바삭하고 거기서 한 번, 두 번 정도 더 뒤집어주면은 살짝 타는 대신에 훨씬 더 바삭해집니다. 근데 맛은 어쨌든 이렇게 구운 게 훨씬 맛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. 왠지 얘를 숟가락 모양으로 잘라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잠깐만 기다려봐요. 짜잔! 근데 그냥 먹으면 이게 자꾸 입안에 좀 막 달라붙고 이러는데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니까 입안에서 같이 사르르 녹아서 없어져서 좋습니다. 이걸로 뭐 만들기를 해볼까? 100만 가자! 한번 해볼까요? 악! 1! 그리고 동그라미 뭐 그럴듯하죠? 안 그럴듯하는가? 이 가운데 구멍을 못 뚫겠다.
그리고 침으로 홍! 싹둑 100만 가자! 계속 먹게 되네. 잘 먹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